그런 감흥을 주는 소설도 쓰기가 어렵고 또 그런 소설도 굉장히 귀하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생각할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또 세계관이 좀 더 넓혀지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설이 정말 모든 작가들이 쓰고 싶어하는 경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런 소설을 쓰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 스스로도 이제 대학 강사를 오래 했으니까 강사라는 직업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강사라는 일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너무나도 그 직업으로서는 환경이 굉장히 나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인물에게 좀 더 관심이 생겨서 홍미영이라는 인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책자의 행복에 나오는 홍미영 강사, 철학과 강사였는데 대학 구조조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홍미영 강사뿐 아니라 이제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없는 영화 감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디어 아티스트 또 언제라도 자신의 어떤 그 사무직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계약직 직원들 이런 인물들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낙하하는 인물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쓰게 된 건 이제 제가 40대가 되면서부터 좀 저 스스로도 어떤 엄습하는 불안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또 제 주변에도 자신의 레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언제라도 그 레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또 많이 봐서 좀 관심이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그런 소속감이랄지 또 그 안정감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자본화될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첨예하게 느끼는 또 시기가 또 40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저 나이와 또 저의 관심과 또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물려서 그런 인물들에게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 바뀌고 직업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랄지 또 어떤 철학적인 자신의 어떤 철학, 인생관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물론 홍미영처럼 자신의 어떤 행복이나 죽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다가 가난이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살고 싶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물은 가능하지만 그 인물이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버릴 필요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인간다움의 한순간에 대한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인간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제 소설 속 인물들도 그렇고 매 순간 인간적이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분명히 자신의 인간다움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산책자의 행복의 그 행복이란 단어처럼 다른 차원의 행복을 찾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소설 안에서 최대한 잃지 않고 빛의 한순간처럼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강박관념은 전혀 없고요. 내 소설을 읽고 뭐 누가 감흥을 받아야 된다든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증언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하는 편이에요. 소설이 아니라면 어떤 그런 소외된 사람들, 정치적으로 어떤 거의 삭제되다시피 한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좀 소설이 할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소설을 읽고 어떤 정치적인 시야가 확대되거나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더 월등해지거나 이런 거는 바라지 않지만, 이런 거를 꼭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없지만, 누군가 제 소설을 통해서, 아, 이런 유럽까지 가서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인도 있구나. 아, 고려인이라는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의, 우리 어떤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듬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또, 홀로코스트라는 것도 다른 시대고, 다른 지역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구나라는 걸 누군가 알아준다면, 지금 그거는 작가로서 큰 기쁨일 것 같고, 또 그것이 소설의 최대한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소설은 인간의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최대한 어떤 구체적인 인간의 시점으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빛의 호의에서의 권은이랄지, 그 권은이 자신의 어떤 경험을 공통의 경험을 발견하는 알마 마이어랄지, 이런 인물은 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런 인물들이 정말 있었던 것처럼, 예, 그 알마 마이어가 아들이 죽은 후에 인터뷰하면서 웃는 한 장면, 이런 것도 최대한 그 알마가 정말 있었던 것처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면이거든요. 지금 모든 소설은 좀 정말로 그 인물이 진짜 있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감각을 갖게 하려고, 독자로 하여금 그런 감각을 갖게 하려고, 네,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설이 그 시대와 동떨어질 수는 없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좀더 어떤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것이 작가로서의 책임감이기도 할까? 물론 겹치기도 할것 같아요. 저는 제 정체성의 가장 큰 부분은 작가니까. 네. 뭐랄까,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거나 어떤 큰 비극이 닥쳐왔을 때 거기서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그르셔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어떤,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된 순간에, 나도 어떤 그것에 한 몫을 했다는, 내가 어떤 거기서 구체적인 액션을 하진 않았지만, 나도 역시 뭔가 큰한 몫을 했다는 느낌을 받곤 해요.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많았고, 어떤 격동의 시대가 지금 한 차례 지나갔잖아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거 역사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나라에서 큰 비극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또, 결국, 이방인은 적이다, 혹은 낯선 것은 싫다, 이런 생각에서 다 발현된 것 같아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전쟁도 그렇고,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처음에는 그런, 이방인은 싫어, 혹은
낯선 문화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피부색이 다른 것도 싫어, 무서워. 이런 그런 단순한 마음이 확장되면 결국 전쟁도 되고 또 그런 홀로코스트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사회는 없을까? 예, 그런 관심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 빛의 후이나 뭐 사물과 작별 같은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출간되거나 출간을 준비하는 책은 로기안을 만났다 이고, 뭐 단편 같은 경우는 빛의 후이가 번역되어서 앤솔로지에 실렸다고 알고 있고, 또 사물과의 작별은 번역상 대상 작품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 사물과의 작별도 한국 정치적인 한국의 과거의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역시 그 소설을 쓸 때도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서군과 고모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랄지, 또 그들이 역사나 시대에 버려졌지만 그 버려진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그 인물들이 정말 겪는 실제로 겪는 겪었을 것 같은 그런 죄책감 혹은 뭐 슬픔, 고통 이런 거를 좀더 다루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세계보다는 개인이 앞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 것에 좀 공감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빛의 후이라는 단편집에 실려있던 문주를 단순한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장편으로 확대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작년에 계속했고, 이제 출판사에 보냈기 때문에 아마 늦은 봄에 4월이나 5월쯤에 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좋은 단편을 계속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